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이 좋은 편이어서 화쇄가 강한 응봉산과 금강송 군락지 일대의 주구를 상당 부분 잡는 등 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이재민의 귀가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피소에 머물던 이재민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산불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이재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경상북도는 윤 당선인의 경북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 산불, 오늘로 7일째입니다. 오늘 기상 여건은 좋았지만 금강송 군락지는 물론 인접한 응봉산 자락의 불길은 좀처럼 잡지 못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장미쁨 기자, 지금 산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울진 산불 재난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하늘과 지상에서 진화 총력전을 벌였는데요. 아쉽게도 진화율은 여전히 75%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에서 4km 정도 떨어진 응봉산 일대의 불길이 워낙 거셌기 때문인데요. 금강송 군락지 쪽으로 크게 옮겨붙은 불도 절반 정도만 진화된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밤에도 지상에 진화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소강리 금강송 군락지 일대 불을 모두 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산세가 험하고 불길이 워낙 강해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의 산불의 피해 면적은 700여 헥타르가 늘어 2만 헥타르에 육박합니다. 또 시설물 피해도 늘어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물 등은 460여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내일도 헬기 81대와 진화차량 330여 대, 진화인력 2,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최초 발화 지점을 지나간 차량 넉 대의 소유주와 주소를 확인했고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일주일 넘게 대피 생활을 하던 이재민 중 일부가 인근 리조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나오던 대로 이재민 7명이 대피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들이 일주일 가까이 생활해온 울진 국민체육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둘 텐트를 치웁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친 지난 4일부터 텐트 생활을 이어오던 이재민 140여 명이 인근 리조트 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민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난방도,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숙식을 했던 탓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확진자하고 누가 접촉을 했는지 어저께 검사를 했는데 오늘 확진이 떴습니다. 뭐 마음적으로 상당히 힘들긴 한데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감염되지 않은 이재민들은 이제 온돌방에 화장실도 있는 리조트 객실에서 생활합니다. 비좁은 텐트에서 서너 명씩 생활하던 것보다 환경은 훨씬 나아졌지만 이곳마저도 2주 뒤엔 비워줘야 합니다. 또 여기서는 2주밖에 못 있어. 내 집이라고 마련하고 재원기 꽂고 밥 해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옷 한 벌 못 건지고 처참히 타버린 집을 생각하면 이제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집이라도 한칸 이제 꼬매가지고 뭐 우리가 가는 거가 그게 이제는 그렇지. 정부는 우선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최대 8천여만 원까지 자가주택 복구비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생계비 등 현금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 가운데는 이번 산불로 생계수단까지 불타버린 고령의 1인 세대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해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8,84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고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해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화재 진압과 피해 조사가 끝나면 생계비와 주거비 등 현금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진 산불이 7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 현장에서는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80여 개 단체 2,400여 명이 생업과 휴일을 뒤로하고 울진 전역에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게 살기 운동 경북 울진 포항협의회는 울진 산불 현장에 사투를 벌이는 산불 진화대를 위해 식음료와 마스크 등을 전달하고 이재민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 울진군 자율방재단과 적십자사,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등도 산불 진화와 이재민 식사, 생필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로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복구 지원이 이뤄집니다.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로 축사를 비롯한 시설 기자재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대상자로 최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농가에는 사료 구매 자금과 한우 수정란을 우선 지원하며 양봉 농가 지원 사업에도 추경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울진 지역의 축산농가의 피해는 한우 14농가, 양봉 18농가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경북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27만여 표를 받아 득표율 72.76%를 보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만여 표를 받아 득표율 23.8%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군위로 83.19%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이 후보의 고향인 안동으로 29.1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경상북도는 윤 당선인의 경북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조정실장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대선 공약 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교통망 구축,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거점 등 모두 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64명이며 시군별로는 포항 2,575명, 경주 1,358명, 영덕 168명, 울진 145명, 울릉 3명 등입니다. 사망자도 4명이 더 나와 경북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41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5.6%, 중증 병상은 36.1%로 경북에서는 45,227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날은 포근한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공기질이 탁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 기운이 나날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먼지가 탁한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여전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3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감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8도, 포항과 영덕 20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도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그리고 날은 계속해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행복재단은 코로나19로 근무 환경이 악화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를 대신할 인력을 파견해주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